오늘은 이제 입문을 다뤄볼 텐데요. 입문이 왜 필요할까요? 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입문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의 그 시퀀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네, 잠깐요. 오늘은 이제 입문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프로그램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이 쭉 위에서 아래로 이제 프로그램이 내려가다가 조건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입문 또는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요거를 뭐 그대로 보고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머니라는 어떤 변수를 불, 지난번에 불 함수 배웠었죠. 불 상태의 변수로 만들려면은 true 또는 false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 변수를 하나 세팅해 놓고 if money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조건문을 한 바퀴 넣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if 다음에 조건이 이제 뭐, 조건 자체가 여기서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변수 자체가 사실은 불 변수로 해놨기 때문에 불 타입 변수로 해놨기 때문에 그 변수의 내용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다음 문장의 실행 상태를 결정하는데 꼭 여기서는 이 콜론이 중요합니다. 콜론을 꼭 해주시고 콜론 다음에 꼭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주성문을 처리 안 했으면 자동 들여쓰기가 됐을 텐데 저렇게 주성문을 처리되면 자동 들여쓰기가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탭을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되고 거기서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뭐 택시를 탄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택시를 탄다라는 어떤 문자열을 출력하겠어요. 여기다가도 주성문을 달아보면은 결국은 조건문에서 조건이 true일 때 실행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if하고 어떤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의 끝을 알리는 콜론을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들여써가지고 그것이 이 조건문이 true일 때만 실행되는 문장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본다면은 사실 머니는 true 상태이기 때문에 택시를 탄다고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false로 해보겠습니다. false를 해보게 되면은 실은 어떻게 됩니까? false 상태가 되면은 조건이 깨지게 되겠죠. 만족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3번 문장을 실행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아무 실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3번 문장이 실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들여쓰기를 바꾸고 else 하고 다시 콜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거는 뭐냐면은 조건이 깨지는 경우거든요. 만족을 안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프린트 예를 들면 걸어간다 해보겠습니다. 걸어간다. 사실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가겠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한 건데 요 5번 줄은요 조건이 그쵸. false일 때, 깨졌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되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실행할 것이냐인데 else문은 사실은 옵셔널이에요. 이것은 없어도 되는데 아까 없는 경우는 아까 해봤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하는 문장을 넣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현재가 false 상태니까 걸어간다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걸어간다라고 나오죠. 만약에 이것이 true라면 아까처럼 택시를 탄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또 else문까지 추가된 경우에 조건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조건이 네. 만족되지 않느냐 만족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거랑 유사한 거를 한번 다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코드를 추가해서 A라는 변수를 만약에 10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 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해 보겠어요. 그러면 A가 짝수라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요것도 한번, 그리고 항상 콜론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쳐보겠어요. 여기서 콜론을, 저기, 주성문을 안 달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들어갑니다. 이거, 그냥 우선 주성문을 안 달고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프린트, 뭐, 네. 뭐라 그럴까요? 뭐, 퍼센트 D는, 이렇게만 해봅시다. 짝수,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그러면 퍼센트 D에 들어갈 자리는 여기다가 퍼센트를 한번 더 붙이고, 이건 지난번에 한번 배운 포맷입니다. A를 쳐주게 되면 A는 짝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저 조건을 깨지 만족을 안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else 해가지고 저 조건이 깨진다면 만족하지 않는다면 print 네 퍼센트 D는 홀수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A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지금 어떤 변수의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살짝 또 주성문을 한번 붙여보겠어요. 추후에 그러면은 변수 그쵸? 변수 A의 저장된 값이 저장 값이 뭐요? 짝수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짝수이면이 될까요? 짝수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바로 그쵸? 짝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짝수라는 것을 판단하려면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를 갖고 판단하는 거고 그게 0과 같다면 이건 같다라는 지난번에 비교연산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같다라는 비교연산자. 이걸 이용해서 12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짝수라고 판별을 하겠죠. 네, 프린트 여기는 소가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짝수 12는 짝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얘가 11이라면요. 그러면 여기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홀수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12는 홀수 이렇게 11은 홀수 이렇게 나오죠. 요 A는 여기로 들어가고 요 A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출력 포맷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첫 번째 문법을 잘하는 거, 두 번째로는 내가 오류가 어디가 났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 사실 문법을 잘 알면은 오류가 내가 지금 콜론이 빠졌는지 뭐 뭔가 오타가 났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논리력입니다. 내가 홀짝이다 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2로 나눠서 나머지랑 비교해 본다 뭐 이런 건데 이러한 능력은 많이 프로그래밍을 작성했을 때 배양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단 5절짜리 프로그램이지만 계속 이렇게 짜봉으로써 우리가 훈련을 쌓아가는 과정이 프로그램을 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예제를 지금 계속 같이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머니가 트루이냐는 걸 가지고 머니가 true라면 택시를 타고 아니면 걸어간다. 이거 이 문장이나 여기서 A가 11인데 2로 나누었을 때 0이면 짝수고 0이 아니면 홀수다. 이 문장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문의 기본 문전 구조는 조건문 다음에 항상 뭐가 온다? 콜론이 온다. 여기서도 콜론이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들여쓰기입니다. 이 들여쓰기를 또 안 하면은 오류가 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여쓰기를 한 칸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해서 얘는 들여쓰기가 한 칸 여기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이건 오류가 납니다. 이건 파이썬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여쓰기가 오류가 왜 안 나나요? 아마도 지금 홀수라서 그런데 짝수인 경우는 오류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네 오류가 요 들여쓰기를 제가 하나를 들여쓰기를 안 했는데도 오류가 안 나네요. 원래는 들여쓰기가 잘못되면 오류가 나게 돼 있는데 안 그런가요? 제가 지금 요걸 한번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들여쓰기 룰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들여쓰기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 여기서 들여쓰기를 하지 말아볼까요? 그럼 오류가 안 날까? 네. 이러면은, 네,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품문 위에는 항상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들여쓰기를 이런 식으로 딱 맞춰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들여쓰기 칸이 안 맞아도 오류가 나질 않네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틀린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품문인 경우에 그런가요? 한번 더, 그러면 예를 들면 두 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여기다 프린트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작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여기도 사실은 두 줄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똑같은 문장이라도, 여기는 이에요로 해보겠습니다. 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이제 들여쓰기를 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룹은 if문이 만족되었을 때 실행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그룹은 else문으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실행되는 두 개의 문장인데요. 우리가 입니다를 안 하고 이해로 한 이유는 요 때가 실행됐다는 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10일인 경우에는 홀수 이해요라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는 홀 짝수입니다로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줄씩 묶어가지고 지금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보고, 제가 아까 궁금한 거는 요 들여쓰기가 일치를 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두 줄인 경우에는 하나를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어긋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 줄씩 있을 때는 서로 칸이 얼라인이 안 맞아도 오류가 안 났는데, 두 줄 이상인 경우에 결국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들여쓰기에 간격도 사실은 맞춰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딱 여기다 맞춰줘서 들여쓰기에 그 간격을 맞춰줘야지, 하나는 요쯤 가고 하나는 뭐 저쯤 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할 점. 그러니까 들여쓰기는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들여쓰기라는 것이 결국은 그 조건에 맞는 대상이냐를 결정하는 그 그룹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일치시켜주고 들여쓰기 한 그 그룹이 결국은 if문에 해당되는 그룹, 여기는 else문에 해당되는 그룹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과 else문을 잘 이해를 해서 아까처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줄이 들어간 경우 여기를 마치 했네요. 택시를 타고 편하게 간다, 운동삼아 걸어간다 했는데, 요거나 지금 짝수입니다 이해요나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오류인 예, 아까처럼 들여쓰기가 어긋나는 경우는 오류가 난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거를 컬러를 잘 넣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잘하는 것이 다예요. 이 두 가지만 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법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신 것이고, 논리적인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1쪽을 보면은 비교연산자, 우리 부분연산자에서 한번 다룬 것이긴 하지만 이 품문에서도 이 비교연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다, 크다,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 같거나 크다, 작거나 크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요 여섯 가지 비교연산자를 해보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돈이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택시를 탈 것이냐 걸어갈 것이냐 이런 예제를 한번 해보는 걸로 좀 해봅시다. 이것도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서 저 이 부모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플러스 코드 해서 네, 머니라는 변수를 한번 갖고 해보겠습니다. 머니라는 변수가 네, 머니라는 변수가 뭐 3,000원인 경우, 네, 2,000원으로 했는데 3,000원으로 가죠. 만약에 돈이 3,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은 3,000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죠. 3,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놓고 꼭 콜론을 넣어주고, 자동으로 들여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프린트 택시를 탄다, 이렇게 한번 조건에 해당되는 어떤 실행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닌 경우,
그것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3,000원보다 작은 경우겠죠. 꼭 콜론을 붙여줘야 되고 걸어간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실행해 보면은 현재로서는 3,000원인 경우는 같다라는 조항에서 이미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를 탄다가 나올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걸어간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또 여러 개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and, or, not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인 경우, 모두가 참인 경우, 하나만 참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을 따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현금이 2,000원이 있거나 카드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3,000원 이상이거나 카드를 소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걸어간다. 이렇게만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거를, 카드라는 것을 여기다가 조건을 다 달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카드라는 변수를 쓰고, 카드의 상태는 있다 없다만 있는 거라서 이것은, 불자료형으로 가겠습니다. 카드가 있는 경우 true. 그러면 3,000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네. 원래 이 상태에서는 걸어간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왜? 돈이 2,000원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걸어간다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만 또는 해서 오화라는 걸 넣어가지고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카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얘는 카드가 있는 경우는 카드 자체가 이미 불자료형이니까 아까 머니처럼 카드 자체가 트루인 경우는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별도로 뭐 연산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해가지고 뭐니까? 머니가 네, 3,000원보다 크거나 그죠? 크거나 카드가 트루이거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2,000원 경우에 분명히 걸어간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카드가 있다면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 거니까 택시를 탄다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까?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얘를 좀 더 키우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택시를 탄다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이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엔드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엔드로 간다 그러면은 조건이 또 깨집니다. 왜요? 엔드는 둘 다 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머니가 3,000원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엔드는 뭐죠? 둘 다 참여해야 참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걸어간다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엔드냐 오하냐에 따라 또 틀려지는 것이고, 또 조건을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택시를 탄다가 되는 것이고, 오하래도 둘 다 폴스인 경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카드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돈도 부족하고 카드도 없으면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걸어간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개념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하신다면 if 문은 다 배운 거예요. 아, 이게 if 문은 조건, 그 다음에 if와 else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항상 끝에는 콜론을 붙인다. else도 콜론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실행될 문장들은 들여서기를 넣어준다. 그 다음에 조건에는 비교연산과 오화연산, end연산과 같은 관계연산이 있다. 이것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 이런 단순한 요 예제만 여러분이 잘 개념을 잡으면 이 부분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몇 가지 예제들이 있죠. X in list, X in tuple. 이 in, not in 연산자는 이제 원래 파이썬에만 있는 거예요. C연에는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뭔 얘기냐?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또 교과서를 보시고요.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A라는 것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의 연산자료가 있고, 예를 들면 if 1이 1이 1이라는 상수가 A에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없는 경우는요 else로 해서 또 이렇게 else 네, 또 이게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좀 줄여서 올리면 조금 더 위가 보이겠죠? 네. 이게 제가 너무 화면을 좀 더 작게 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얘가 완벽하게 화면이 다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else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요거는 뭐냐면은 1이라는 값이 A라는 리스트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는 이것도 처음 보는 파이썬에서 추가된 건데, 2는 존재 여부 또는 소속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1, 2, 3에 1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가 나오겠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4를 물어보면 4는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없습니다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굉장히 앞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쓰는 연산자예요. 인연산자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에 추가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연산자라는 것도 있다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튜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튜플에서도 뭐 예를 들면 b 이렇게 해서 b라는 변수는 튜플로, 지난번에 튜플이라는 변수는 소괄호를 쓴다고 그랬죠. 소괄호를 써가지고 튜플 연산자를 한번 뭐 역시 뭐 12, 14, 16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또 같은 값이죠. 뭐 14가 예를 들면 b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 튜플 연산자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14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자열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라는 문자열은 네, 예를 들면 코리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K라는 값이 C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가 네, 이렇게 문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냥 K 쓰면 안 돼요. 그리고 C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있다면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콜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경우고요. 예를 들면 P 같은 경우는 K 코리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없습니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딘 연산자라는 게 있다. 나딘? 그럼 나딘으로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인 이렇게 물어보면은 B가 C에 없느냐라는 거니까, 없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있습니다라고 찍히나 하는데, 이거를 그냥 글쎄요. 그건 좀 논리적으로 어긋나니까 결국은 if 문이 만족 안 됐을 땐 true, else에 해당될 때는 false라고만 찍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죠. 문맥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p가 in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true죠. 왜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true인 거죠. 포함된 거는 오히려 false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true가 찍히는 것이고, ko 같은 경우는 뭐죠? o 같은 경우는 요 c에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false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물어본 것 자체가, 조건 자체가 없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나디는 별로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입만 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잠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켓이라는 문자열은 포켓 이렇게 해서 네 리스트니까 대괄호로 들어갔고,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제 블로그에 있는 것처럼 뭐 종이 어디로 갔나요? 페이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퍼라는 것도 내 포켓 안에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화폰? 네, 셀폰. 폰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뭐 포켓 속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한번 문자열로 만들어 봤습니다. 카드도 있고 여기는 없지만 제 블로그에는 없지만 또 추가한다면 뭐 키도 열쇠 키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 자체가 리스트로 들어갔어요. 문자열 자체가 문자열들의 그룹이 리스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문자열이고 문자열들이 요소가 돼서 다시 그것이 리스트가 됐죠. 이중 리스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in 동작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f 네 페이퍼가 포켓에 있느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는 뭐죠? 그냥 문자 하나가 문자열에 포함되느냐를 해봤는데 이것은 문자열이 문자열 리스트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룹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다 그러면 프린트 역시 true를 출력하고 없다면 뭐 아까처럼 false를 출력하는 걸로 한번 조건문을 구성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보면 뭐 제가 인풋하기 싫어가지고 복사했는데 여러분들은 일일이 쳐보세요. 저는 이미 숙달됐기 때문에 이제 안 쳐도 될 것 같아서 페이퍼는 당연히 포켓 하나 있으니까 true가 나올 것이고 그쵸? 만약에 없는 거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노트가 있느냐 노트 그러면 당연히 노트는 이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false가 나오는 그런 예제를 또 문자열 리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신 분은 또 됩니다라고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문의 다양한 예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 빈 문장의 예제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가만히 있고 돈이 없으면 카드를 꺼내라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글쎄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머니가 있으면 패스 아무 역할을 안 한다. 근데 아무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여기를 갖다 떵 하고 아무 문장을 안 넣어버리면 오류가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돈이 없다면 이것이 포켓에 나딘 상태가 되면 else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false가 나오는데 그냥 false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카드를 꺼낸다고 했는데 그냥 false라고만 칠합시다. 그러면 지금 머니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아무 상 동작을 안 하고 없을 때만 false가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쳐보면은 여기서 오류가 나요. 왜냐면 빈 문장을 허용 안 하는 것입니다. 빈 문장을 꼭 쓰고 싶은 경우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를 넣어줘라? 빈 문장에 해당되는 패스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류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여기에 아까처럼 노트 이렇게 해서 없는 거를 해보면 폴스는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패스의 기능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에는 패스를 넣어준다. 없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네, 연달아 한번 가보면서 중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else가 있어요. 연속 else로 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냐 저 조건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합시다. 요거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아예 그냥 다른 예 점수를 가지고 90점이면 A학점, 네 80점이면 B학점, 70점이면 C학점, 뭐 60점이면 D학점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라면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차라리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값을 갖고 비교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말이죠. 12예요. 그리고 B는 13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프린트 A가 B보다 크면 네, 프린트가 아니죠. if A가 B보다 크면 네, 이렇게 콜론을 쳐주고 프린트 네 이렇게만 할까요?
퍼센트 D가 네 퍼센트 D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고 네 퍼센트를 붙여서 첫 번째 퍼센트 D에는 A, 두 번째 퍼센트에는 B가 들어가도록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lse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네 콜론이 빠졌죠.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작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딱 넣고 네 아니면 작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사실은 A가 같다도 사실은 else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크냐라고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어요. 현재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진짜 A가 큰 경우는 A가 크다고 나오겠죠. 네, 14가 13보다 크다고 나오겠죠. 같은 경우에는 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여긴 둘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더 나누어서 크다, 작다, 같다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때는 엘리프를 쓴다는 거예요. 엘리프를 써서 else if의 약자인데 엘리프를 써가지고 A가 B보다 작다면 그때는 작다라고만 그건 작은 경우니까 작다라고만 넣어주고 else를 써가지고요. 엘리프를 써가지고 A가 B보다 같으냐 이게 연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요거는 같다 이렇게 해주면 엘리프라는 걸 연속으로 써주면은 두 개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세 갈래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은 네 갈래끼, 다섯 갈래끼 다 가능합니다. 지금 조건 자체가 큰 경우, 작은 경우, 같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을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엔 같.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사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같다라고 나오겠죠. 13과 13은 같다. 왜 안 될까요? 소가락 하나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같다. 14가 큰 경우는 네, 크다. 그 다음에 작은 경우는 뭐 15, B를 키워볼까요? 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프를 쓰는 예제는 if, elif, elif하고 조건들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면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처럼 하나 A와 B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90점 이상이면 A 학점 그러면 이제 스코어라고 해봅시다. 스코어. 그럼 스코어가 이렇게 어떤 점수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스코어가 만약에 94점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역시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스코어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B는 없애버리고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 A 학점을 주겠다.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런 예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내가 A 학점을 주겠다. 90점하고 포함 90점까지도 A 학점을 준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갖다를 추가해주면 90점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뭐 굳이 뭐 변수를 출력하셔 없이 그냥 A 학점만 이렇게 바로 그냥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90점이 넘거나 같으면 A 학점. 그 다음에 80점을 예, 넘거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0점을 넘거나 같으면 네, B 학점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 대신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네, 여기까지 전부 쭉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냥 얘만 B 학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70점을 넘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주면 네, 어떻게 또 될까요? C 학점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같다, 크다, 작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생기는 거죠? 네 가지의 경우 수도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저 또 그냥 출력할 거 그랬네요. C 약점을 넣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경우에 쓰니까요. 당연히 뭐 60학점인 경우에는 D학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 60점을 넘는 경우에는 D학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가지 교수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if, elif, elif, elif 쓰고 그 조건을 계속 달아주는 거죠. A가 된 게 아니라 스코어로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 스코어로 바꿔주고 네 그대로 우리가 점수에 따라서 A, B, C를 나누는 그런 예제를 해보게 되면은 94점은 A학점이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뭐 84점은 무슨 학점이 나올까요? B학점이 나와야 될 것이고 뭐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70학점은 C학점. 아 이거 능이 또 빠졌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엘리프 조건을 만족하면은 연속으로 스코어 A가 여기 또 왜 들어갔나요?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오타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C학점 또 뭐 60점대 이렇게 해보면은 D학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if, elif를 잘 쓰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if문은 if문과 else문, 그다음에 if문과 elif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if와 else문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경우, 세 가지 이상으로 갈라지는 경우 if와 elif문을 사용한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if문과 elif문을 이용해서 다양한 예제와 문법을 알아보았습니다.